금감원의 고위공무원이 퇴직을 하자마자 인터넷 은행에 이사로 갔습니다. 원래 직무와 관계 있는 일반 회사로 바로 옮겨가는 건 법에 금지되어 있는데 인터넷 은행은 새로 생긴 업종이라서 규제에 빠져 있다는 걸 이용한 겁니다. 최우철 기자입니다. 지난해 9월 인터넷 전문 은행 인가를 받은 K뱅크. 이때 9명의 이사 명단을 공개했는데 선임 사외이사는 불과 넉 달 전까지 금감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관장했던 부원장보 A씨였습니다. 현행법상 금융위나 금감원의 4급 이상 퇴직자는 3년 동안 업무와 관련된 기업 또는 로펌에 재취업할 수 없습니다. 재취업을 하려면 스스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하고 자신이 하던 업무와 밀접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데 A씨는 이런 신고 절차 없이 은행 이사로 자리를 옮긴 겁니다. 이런 편법 재취업이 가능했던 건 금감원 직원의 재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금융업체 명단에 아직 출범 전이었던 인터넷 은행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. 금감원도 당시 인터넷 은행이 취업 제한 업체가 아니었던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법 해석에 있어서 엄밀하게 해야 됩니다. 공직자 윤리법 정신을 확연하게 훼손시킨 것입니다. 금융당국 고위퇴직자의 80%는 정부의 재취업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고 이 가운데 67%가 한 달 안에 금융업계로 자리를 옮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SBS 최우철입니다.